안녕하세요. 플랜트 현장 공사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무료 나눔 지식 채널 플랜트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카본강과 알로이강 둘의 차이점을 아주 쉽게 개념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출발해보시죠. 이번 시간을 통해서 카본강과 합금강의 큰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철광석을 녹여서 바로 나온 철을 선철이라고 합니다. 이 선철에는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바로 사용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한 철을 순철, 순수하다 해서 순철이라고 합니다. 바다 지하 깊숙이에서 끌어올린 불순물이 많은 원유를 선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유를 정제해서 얻어진 깨끗한 석유를 순철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순철은 100% 불순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극소량의 불순물이 들어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탄소 함량이 0.02% 이내로 함유된 철을 순철이라고 보는 거죠. 이번엔 탄소강을 보시죠. 탄소강은 순철의 탄소를 더 첨가해서 0.02에서 2% 범위내로 탄소를 함유하죠. 여기에 규소, 망간, 인, 황을 첨가해서 강이 5대 원소인 탄소, 규소, 망간, 인, 황을 모두 함유하게 되면 비로소 순철의 철, 아이언에서 강이라고 하는 스틸로서의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학술적으로는 탄소강을 보통강이라고 하며 탄소 함유량에 따라서 저탄소강, 중탄소강, 고탄소강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합금강을 한번 보시죠. 합금강은 탄소강의 기계적 물 성치만으로는 부족한 성질을 추가로 부여하기 위해 강이 5대 원소 이외의 합금 원소를 추가로 더 첨가한 강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첨가되는 합금 원소는 크롬, 니켈, 몰리브덴, 바나듐, 티타늄, 코발트 등이 있습니다. 이런 원소들을 강이 5대 원소와 분리해서 이해하기 쉽게 합금강 원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합금강이라는 것은 탄소강의 합금강 원소를 첨가해서 만든 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도 특수한 성질을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강이기 때문에 특수강이라고 하며 첨가되는 합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성질을 부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스테인리스강은 합금강과 다른 종류가 아닌 합금강 내에서도 첨가되는 합금량이 많아 고합금강으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강을 크게 분류해서 탄소강, 합금강, 스테인리스강 이렇게 세 가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스테인리스강도 합금강에 포함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탄소강을 이루는 5대 원소는 탄소, 규소, 망간, 인, 황 꼭 기억해 두시고요. 합금강을 만드는 대표 원소는 크롬, 니켈, 몰리브덴, 바나듐, 티타늄, 코발트라는 점 꼭 잊지 마세요.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동료분들과 함께 공유해서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플랜트 김소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